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주 흥덕 을 선거구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이 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재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승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불출마하고 백의 종군 자세로 같은 당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선거처럼 지원하고 성원할 생각입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백의 종군 멸사 봉공의 자세로 제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청주 흥덕을 향한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같은 당 정균영 예비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도종환 의원과 한범덕 전 청주시장, 김영근 전 도의장의 차출 내지는 선거구 이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해볼만하다며 야권의 텃밭이었던 흥덕을 탈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천, 김정복, 김준환, 송태영, 신용환의 정윤숙 의원까지 청주권에서 가장 많은 6명의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3선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선거 구도 변화와 함께 뜨거운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